하나님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시요. 또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또는 구원을 선포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 의미를. 왜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의 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신 메신저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신다. 이게 신약성경에 대한 전체 내용을 추략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였는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자체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 같은데 사실 뭐예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누구신가? 이것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그 다음 문단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네, 조금만 더 보고 우리 쉬겠습니다. 자, 누가행전의 복음 선포 확장 이야기의 맥을 잡는 것.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쪽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전체 틀 안에서 파악돼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행전 전체 줄거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누가행전의 줄거리는 예수님과 그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찾아나서는 증인의 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부터 우리가 보면 다 중요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증인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The way of witness. 증인의 길이다. 이 증인의 길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의 제자들이 주로 발벗고 뛰는 증인의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근데 증인의 길이 그럼 뭘 위한 증인의 길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찾는. 자, 그랬을 경우 이 표현을 우리가 네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의 길은 구원을 위한 길이고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이제 증거 본문들입니다. 찾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길이고 구원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의미를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걸 증거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받음과 인도함 가운데 나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함 가운데에 나가는 길, 증인의 길. 네 번째,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서 구원이 점점 확장되는 복음의 길. 자, 여기서는 중요한 표현이 이 증인의 길이 인종, 문화, 지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 밑에 조금 설명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균형이 요구되는 수직 수평적 읽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서신과 함께 읽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자, 묵상 포인트를 위한 통전적 제언 이거 읽고 우리 쉬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만 짧게 제안을 합니다. 통전적으로 첫째, 사도행전의 소단락을 묵상하기 전에 한 장이 됐든 뭐 10절이 됐든 사도행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 이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특히 요구됩니다. 신약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내러티브 문맥이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문맥,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이야기 형식이에요. 그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전에 누가복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때 수업을 함께 했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늘날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원래 저자들이 뭘 써야 될지를 구상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파피루스가 비싸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구전문화예요. 구전문화. 구전문화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랍비들은 모세 오경 같은 거 다 암송했다고요. 1세기에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암송문화입니다. 암송문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암송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암기해버리는 문화인데 그 저자들이 이 글을 쓸 때에 지금 우리에게는 뭐 1장부터 28장인데 그 당시 이제 장을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쓸지를 다 구상하고 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예?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만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핀 저자가 지금 써야 될 글을 차례대로 내가 쓰겠다. 이 차례대로는 말은 내가 논리를 갖고 목차를 갖고 쓰겠다는 것이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카테키즘이에요. 카테키즘이라는 단어가 교리라는 말인데 그 요리 문답서라는 말인데 요 차례대로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 논리성을 갖고 순서적으로 내가 글을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글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 이때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주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기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즉 1장부터 28장이라고 하는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덩어리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문맥이라고 그러죠. 이 문맥을 놓치면요. 아무리 이것을 내가 잘 관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반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반포 지역만 잘 알아도 좋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 강남구, 서초구, 서울을 이해하면서 여기를 이해. 나아가서 전체 큰 이해를 갖고 이렇게 이해해. 그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할 때에는 사실은 설교자가 이 전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설교자는 이걸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저도 구약 읽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읽을 수밖에 없죠. 장 교수님 쓰신 이사야서 같은 걸 보면서 아 이사야 전체 흐름을 제가 이해하고 또 읽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굉장히 큰 덩어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읽는 거. 이때 누가복음의 메시지, 특히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선포되는지 사도행전에서 복음 메시지를 위탁받은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동시에 이제 내가 사도행전을 읽는 또 주체로서 나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한 묵상보다 이 큰 덩어리 이해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에 의해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 즉 유대교를 넘어서서 비유대인 이방인 영역에 도달하기까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증인들의 끊임없는 말씀 선포, 찬양, 기도, 순종, 연합, 거절당함, 갈등, 인내 등과 같은 일련의 삶의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인종, 문화, 지리적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성령님의 앞섬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뒤따름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및 사회 안에서 내 선입견 또는 편견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힘으로 화해를 일구어내야 할 오늘의 사마리아와 이방인은 누구인지 내 주위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구절 및 핵심 요약 구절들과 더불어 1장 8절 또 19장 21절 그리고 핵심 요약 구절이 사도행전에 다섯 번 나옵니다. 이런 것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거예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 주요 등장인물들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들,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자 누가의 메시지이고 또 베드로와 또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죠. 물론 이 설교들은 누가가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포자들이 선포되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복음의 접촉점 내지 상황화에 대한 필요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과 양보할 수 있는 복음의 수단에 대해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 그리고 천사의 도움과 성경 인용에 따른 권위의 순종이 사도행전의 주요 전환점마다 제자들의 진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는 핍박과 고난을 피해간 자들이 아니라 이런 시련들을 부딪히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고난의 주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성품은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상황들에 대한 담대함이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함이 굉장한 특징이지만 사실 담대함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로도 나오는데 사실 같은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성전적 용어입니다. 성전적 용어예요. 성전에 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성전에 가야만 되죠. 내가 이곳에서만 너희와 만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토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성전 용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내가 참 성전이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길이라는 말이 헬라의 호도스라는 말인데 이 호도스라는 말이 영어의 way죠. way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쓰인단 말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이중적 메시지가 참 많은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길이에요. 길. 또 하나는 진리라는 의미의 도. 한자 개념으로 도. 도입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참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붙잡힌 그들이 어떤 때는 담대하게 주로 담대하게요. 그 문맥이 이걸 요구 많이 한 거죠. 어떤 문맥은 그러나 그들이 침묵 가운데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진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통한 그 상황에 대한 대처인데요.
이것이 어떤 때는 담대하게, 어떤 때는 침묵으로, 어떤 때는 온유함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어떤 때는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확신이 그들을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상황에, 예,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또 핍박 가운데에, 또 내적으로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과 그 고백이 아주 분명했다. 아, 이 점이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정말 여러분 또는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 서신에서는 이 진리라는 말도 하지만 예, 진리죠. 예? 이 우리가 전체 더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때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복음.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담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시대 당시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었다고요. 다양하게. 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쓰기도 했고 또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예, 유앙겔리온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 이 복음이라는 말을 아예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한 유대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진리들이 많죠.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살려고 해요.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믿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돈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돈 좀 준다 그러면은 연봉이 좀 높다 보면 막 직장도 막 옮기죠. 그럴 때 뭐라고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 이거 갔구나. 뭐 이해는 된다. 옛날은 사실은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그래요. 그래서 직장 옮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믿는 복음은, 자기 가족을 살리는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가. 또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 개념에 대해서 정말 이 복음과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진리의 내용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내가 탐대하고 어떨 때 내가 침묵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그냥 버티고 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매 맞고 나올 때에도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없어서 그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 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밑에 잠깐 표현이 나오죠.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고난, 시련에도 충만한 자들이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 시련보다 성령이 더 충만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낸 것이지 시련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현대문화와 사회 안에서 내 개인과 가정이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진리 때문에 만나는 고난들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너무 이런 고난들을 피해 나가기를, 고난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싸구려 진리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내게는 이것들을 이겨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담대함이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5번은 우리 참조하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첫째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